이 어법을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지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올라야 돼. 이거 뎀셀브스를 보고, 이게 뎀셀브스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법이 이미 글른 거야. 이 뎀셀브스를 보고 너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건 뒤에 셀브스 동그라미죠. 자,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이런 셀프나 셀브즈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문장의 주어랑 그 문장의 목적어가 같은 걸로 판단이 되면 얘네를 써야지 되는 거야. 근데 해석을 했는데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애가 아니다. 그럼 얘네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1번에 뎀셀브스를 딱 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선지 1번의 주어가 뭐냐면 living things야. 살아있는 것들은 당깁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당깁니다야. 살아있는 것이 주어인데 자기에게 당긴다. 얘하고 얘가 같은 사람이지. 같은 사람으로 해석이 됐으니까 얘를 쓸거말 건지에서 얘를 써야지 되는 거지. 알았어?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주어가 living things야. S 동그라미죠. S 동그라미 쳤어? 저게 만약에 단수였다면 얘를 써야지 되는 거야. 주어가 단수였다면. 근데 저기서의 주어가 living things 복수니까 얘를 써야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itself냐, themselves 주장에서 themselves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거기서 물어보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야.